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P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부산 성경침례교회 조도희 목사가 전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37절 끝에 보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시죠? 39절 끝에도 보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44절 끝에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에서 강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반복이죠. 지옥에 대한 그 반복도 마가복음 9장 44절에서 한 번, 46절에서 한 번, 48절에서 한 번 반복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그것은 바로 인자에 오는 날이죠. 아멘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 그것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예언의 말씀, 이것은 성경 어느 곳을 편다 하더라도 다 나와 있는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예언의 말씀 예언하셨고요. 승천하신 후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성경 기록자들 마찬가지로 예언에 대해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무게중심은 초림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다시 오심의 모든 무게가 다 맞춰져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칭찬하는 말씀들 있죠. 그것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칭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묵상하고 공부하고 올바른 언어로서 공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대상인데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특히 베레아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열심히 듣고 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성경을 일일이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상고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진리의 지식,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한다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것은 이제 배경이 변형산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실제 육성을 들은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죠. 그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보이스라고 해요. 그 육성이라고 해요. 그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라. 예. 그래서 전화상으로 통화한 내용보다 더 확실한 것은, 더 분명한 것은 팩스로 받은, 이메일로 받은 그런 문서죠. 그건 너무나 더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여기서는 이제 샛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마음에 담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는 것이다.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시거든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예언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교단 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극단적 칼빈주의라든지 무슨 극단적 세대주의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단의 그 신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일단 예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의미가 갖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오늘도 이제 그 많은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이제 예언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전체가 다 예언의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부분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 예언의 날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해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에요. 알고자 해야 되죠. 두 번째,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예언의 날들을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예언의 날들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세 번째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예언의 날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36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성경에는 많은 예언의 날들이 있습니다. 재림과 관련된 예언의 날들이 있어요. 그 예언의 날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용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인자의 날들이 있어요. 인자의 날들. 그러니까 노아의 날들이 있고 롯의 날들이 있습니다. 인자의 날들이 있고 또 하나는 단수로서 인자의 날. 그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인자라고 하는 말,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 용어예요. 그래서 휴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과는 그 교리적으로는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교회 서신, 교회에 대한 교리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 서신을 쓴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자의 날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날들 그러면은 창세기 4장, 5장, 6장, 7장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노아의 날들은 1차적으로 이 홍수는 대환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본문도 교리적으로 대환란이죠. 그러나 중첩되는 것이 있는데, 4장, 5장, 6장, 7장 사이에서 창세기 5장에서 이 에녹이 휴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휴거될 때 이 에녹은 한 번 휴거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을 예표하는 거죠. 바로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야의 휴거라든지 그 모세의 휴거라든지 이 부분은 휴거되었다가 대환란 때 와서 다시 한번 죽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부활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날들, 인자의 날들 이 부분은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교회 시대와 중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대환란을 교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 대환란 전에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기간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8절 보십시오. 17절부터 봐야 되겠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매우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누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며 아무도 그의 음성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으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대환란에 대한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보이리라.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마태복음의 경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에녹의 휴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은 채 휴거되었고 앞으로도 죽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유대인을 예표하지도 않고 또 환란 성도를 그런 예표하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에녹의 휴거이기 때문에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휴거될 때 교회가 휴거되어지는 것인데 그때가 어느 날들이냐면 노아의 날들이에요. 4장, 5장, 6장, 7장이 노아의 날들이기 때문에 노아의 날들, 대환란이 지금 계속해서 준비되어지고 바짝 왔죠. 지금 노아의 홍수가 바짝 온 거예요. 그때의 마지막 날들, 교리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대환란을 가리켜서 마지막 날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마지막 날들. 그러나 그 대환란에 관련된 마지막 날들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교회와 관련된 마지막 날들이 있는데 이게 중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휴거하고 그리스도인의 휴거와 대환란 이 부분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환란에 대한 준비는 교회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준비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 그렇게 그것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그 동물들을 보호를 했죠. 성경에서는 이 동물들을 그 이방인에게 그렇게 비유해서 언급하죠.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이 코넬류의 집에 베드로가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그 보좌기가 내려오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인데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을 짐승이라 짐승으로 이렇게 부른 적이었죠. 수로 페니케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적이었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본문, 이 노아의 날들, 그것은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중첩적으로 교회의 휴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태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맥락에서 로세날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그것이 이제 인자에 나타나는 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본문에 보면 두 날이 나오는데 하나는 롯의 날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인자에 나타나는 날이에요. 이것은 이제 주의 날로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날들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과 연관이 되고 또 노아의 날들은 휴거와 재림이 중첩되어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의 날들이고요. 이거는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올바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영역은 이제 크게 휴거와 재림을 알아야 되죠. 휴거와 재림 다른 사건이죠. 모두가 다 예언의 말씀인데 휴거와 재림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선 이 휴거와 재림을 올바로 알려면 근본주의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실수하는 잘못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그 부분을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근본주의자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 휴거가 아주 임박한 휴거라고 그 소리에 훈련이 되어 왔어요. 갑자기 일어난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휴거라든지 재림의 여기에 기간이라든지 날짜를 그렇게 설정하는 것은 모두가 다 사탄적이다. 이렇게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영향을 맞춰서 근본주의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계가 다 여기에 이제 물들어 버렸죠. 예. 이 종말론을 말할 때 성경에서 중요한 교리를 차지하는 그 부분들이 종말론인데 어떻게 끝이 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은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이방인의 때는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끝이 나는 것인가? 이 시대는 어떻게 끝이 나서 다가오는 시대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가? 다 종말론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붙였냐면 날짜와 이 시간 이런 것을 추측하거나 추정하는 것을 극단적 종말론으로 다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탄이라, 다 이단이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본문에서, 본문에 다시 가서 보십시오. 36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랬죠. 날과 시간이에요. day, time. 아주 축소시킨 그런 그 단위죠.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모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1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 time. season. 이 부분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무엇의 비유를 해놓냐면 출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했습니다. 자,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산의 때 데이와 타임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시즌은 아는 거예요. 이것을 모두가 다 뭉뚱그려가지고 다 그건 이단이다, 사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비성경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에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그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힌트들을 주는데요. 교회 시대의 처음과 끝.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해서 교회는 배교로 끝나게 될 텐데 그 배교로 끝나게 되는 마지막 교회는 무엇이냐? 라오디케아 교회죠. 거기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끝났어요. 교회의 역사가 끝났어요. 마지막 라오디케아 시대. 그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일 후에 3장 마지막 절하고 연결해서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휴거지요. 창세기 5장에서 교회로 예표되진 에녹이 휴거되었듯이 교회로 예표되지는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휴거된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갔지요. 하늘로 문으로 올라갔다. 언제 시점이냐.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 휴거라. 이 부분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언제 휴거가 일어날는지 모른다.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휴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그 휴거에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와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이에요. 예? 또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 그런 것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은 유대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받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기회를 주셨느냐? 사도행전에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아주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대환란과 재림입니다.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대환란과 재림이라고요. 인용한 구절을 하나 인용해서 설교를 했는데 교회 시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요엘 2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그 설교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참 그 부분이 무르익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든지 다시 오실 준비가 돼 있던 것이에요. 거기는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4장 보십시오. 그 마가복음 14장에 61절에 보면 주께서 잠잠하시고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더라. 대제사장이 다시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복되신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그렇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나 둘은요.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두 가지예요.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 둘, 이것을 보리라 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지금 계시하는 것이거든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증인들이 필요하리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은 모두 그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정죄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기.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아까 살펴봤던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용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용서하셨죠? 똑같은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어떤 기회인 것이냐?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그 설교할 때에 스테판이 보았더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일어나 계시죠? 마가복음 14장이라고요. 지금까지 앉아 계셨다가 일어나신 거예요. 왜요? 그냥 구름 타고 오시려고. 왜?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은, 그 일반적인 전체적인 해석은, 스테판을 맞이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아주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성도가 죽을 때마다 일어나셔가지고 받으시고, 또 앉으셨다. 또 죽으면 또 받으시고. 그것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 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죠. 똑같이 지금 마가복음 14장에서 반응했던 것과 똑같이 회당,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건은 유대인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초림과 더불어서, 십자가는 바로 직전의 사건 아니에요. 지금 직전의 사건이 재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림이 되어버리니까 교회 시대가 극히 그 기간이 짧겠죠. 그 사이에 바울이 있다고요. 그 사이에 바울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죽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급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놓은 상태에서 바울은 휴거에 자신을 포함시킨 거예요.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간다.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았다. 그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냐 그러면 유대인 손에 달려있어요. 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그날과 시간은 아들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마가복음에 있는 아들도 모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져다가 마태복음에다가 추가를 시켰어요. 보통 그 반대인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거기 세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삭제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식인데 이번에는 없는데도 있다가 추가를 시켜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고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인자로 오셔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족보가 없어요. 노예가 무슨 족보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사역에만 집중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또 하나의 부분은 가능성이 계속 열린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유대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 열린 것이야. 하나 예를 들면은 말라키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는 재림 직전에 반드시 와야 돼요. 엘리야는 재림해야 되는 것이죠. 말라키 4장 5절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라 침낸 요한이 왔어요. 사람들은 바짝 긴장합니다. 광야에서 침낸 요한이 외치는 소리를 봤더니 이 말라키 4장 5절 이 부분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질문을 했죠. 내가 엘리야냐? 침낸 요한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 엘리야 아니라. 그러나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분명하게 침낸 요한이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아니에요.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왔어요. 침례인 요한이. 침례인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부터 시작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과도기예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 흘러가는데 최종적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침례인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 다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그럼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에 13절에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침례인 요한을 말하는 거지요.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의향만 있다면, 이것이 핵심 키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받아들이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를 토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인데, 두 경우 모두 예언과 성취에 있어서 단 하나의 모순도 없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말씀이에요. 성경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죠.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대.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실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는데 그 말에 진의를 알아들은 대제사장과 지도층 인사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가지고 죽이자고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서 두 번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때려주겠다. 스테반을 돌로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2000년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초림과 재림이 긴박한 상황에서 연결될 수 있었던 분명한 기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의 간격이 과로로 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신비에 해당되지는 기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들도 모르며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는 것이냐?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만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성경들,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모두가 다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강제로 구겨 넣었다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마가복음에서도 아들도 모르며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재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재림이 바로 이후에 성취될 수도 있고 지금 결과처럼 2000년 뒤에 재림이 올 수도 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PBS 예언의 말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 예언의 날들을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알았죠? 그러면 경고하는 사람이라. 다시 본문으로 가서 24장에 38절 보십시오.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내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40절, 41절 이거는 교회 휴거하고도 아주 훌륭하게 잘 연결이 되지는 그런 부분이죠. 자, 예언의 날들을 알았습니다.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인자의 날들, 인자가 나타나는 날 다 알았다. 주의 날도 알았고 그 다음에 휴거와 재림까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냐? 예언의 말씀이 이제 마음에서 주의를 해야 되죠. 그럼 즉각적으로 경고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면 알 수 있고 롯을 보면 또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었죠. 에녹에 대한 주석이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들림바닥 올라갈 그때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에녹은 휴거의 당사자였는데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들 상태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의 말씀에 두려워서 주의해야 된다. 에녹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경고이냐? 재림에 대한 경고예요. 앞으로 오실 것이다. 앞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5장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러나 유다서 14절 15절에서는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예언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간 것입니다.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이 있어요. 노아에 대한 평가. 뭐라고 평가했느냐? 전파자다. 설교자예요. 설교자. 노아는 설교자예요. 의의 전파자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두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경건치 않은 세상에 대해서 경건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파한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 120년 동안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경고를 해야 되고요. 마태복음 24장 여기에서도 거짓 교리에 대해서 거짓 그리스도들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경고를 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판명이 되면 그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외쳐서 알려줘야 돼요.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교사라고, 거짓 목사라고.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배라고, 돈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때 물려가지고 다 삼켜져 버렸다. 앞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보는 것으로만 평가를 해버렸다. 많은 사람이 가면 진리인 줄 알고 국가가 공인하면 그것은 정통교단인 줄 알고 외쳐야 돼요. 휴거를 경고해야 됩니다.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날들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위로부터 방문자들이 있었죠. 타락한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지구로 방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59년부터 이 부분들은 세계 모든 정부는 미국이 중심이 돼서 그 외계로부터 오는 방문자를 영접할 준비를 지금 하나씩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웹 망원경까지 했다. 그 날개가 네 개 따라오는데 네 개 활짝 다 펴졌다고 그러죠. 이제 샅샅이 이제 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 근거 없는 그 미신은요, 사람보다 월등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능이나 능력에 있어서 외계로부터 오는 그 대상은 인간보다 월등할 것이다. 거기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맞는 말이죠.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계속해서 우주 탐사선 쏘아붙고 인공위성 그 위로 올리고 그러죠. 영화 배우 가운데 한 사람, 톰 크루즈라는 사람, 그 인터뷰한 그 내용이 기사에 있었는데, 자기가 스튜어드를 꾸미는데요. 그거 뭐 그 우주에다 꾸민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튜디오를, 개인 스튜디오를 우주에다가 그렇게 만든다. 거대한 전파망 환경. 그 목적은 뭐냐면 끊임없이 외계인과 접촉하는 것이에요. 접촉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신들이에요. 그 존재들을 신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람을 계속해서 동물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돼지 심장도 만들고요.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돼지 콩팥 그 신장도 만들고 다 이식을 했어요. 그 심장 이식한 사람은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이고.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왜냐면 거부반응이 일으키니까. 그러나 유전자 조작으로 해갖고 사람하고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죠. 마침내 소변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돼지 콩팥으로, 돼지 콩팥 신장으로 그렇게 교체했더니 소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제. 정말 그 사람들이 장난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신의 영역까지 다 이제 침범하고, 이제 기고만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예.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깊이 있게 안다고 한다면 그 예언대로 그대로 다 되어지잖아요. 그대로 다 되어지 가는 것입니다. 경고해야 돼요. 무엇을 경고해야 되죠? 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되고 휴거를 알려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잃어버린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구원받지 못하면 대환란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구약에서의 하나님 인구 30억 명을 동시에 수장시켜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라고요. 태평양 그 환태평양 지구대인가요? 거기서 한복판에서 이렇게 화산이 폭발했는데 2km라고 하면 그 한참 되는 기간이거든요. 수중 2km 밑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아마 그 사람 보도하는 것마다 다르지만 거의 한 15km에서 25km까지 치솟아 올라가 버렸거든요. 여러분들 뭐 보셨을 거예요. 그 퉁가인가? 그 섬에서 그 대표적인 두 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크기, 지진의 크기로 봤을 때에 8까지 있다고 한다면 6을 못 미친다고요, 6을. 5 정도 못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이 거기에 그 써놨는데 백두산이라고 써놨더라고. 7에서 8, 그 크기가요, 백두산이래, 백두산. 그러니까 백두산이 폭발하면 그건 뭐 상상하기 힘들 재앙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근데 지금은 자연계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얼굴을 뻔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예수님 만나고도, 메시아를 만나고도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아니에요? 구약에서. 마침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밖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는데 침례 요한만 알아봤다기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쓱 봤다기야. 진짜인가? 똑같아요, 자기하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냐. 예언의 날들 공부하지 못하면, 예언의 날들을 준비하지 못하면요, 오셔도 알아보지도 못해. 오셔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948년도에 성경에 대예언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다시 무화과 나무가 싹을 냈잖아요. 싹을 냈잖아요.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후천년주의자, 무천년주의자 안 믿는다. 로마 카톨릭 안 믿는다. 그게 분명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버려버렸다.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그 위치에 교회로 대체시켜버렸다. 앞으로 재림이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느 부분과도 못지않게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서 잘 공부를 해야 되고 예언에 대한 말씀에 공부를 해야 되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나는 선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아를 부르신 의무가 그 뜻이 있었겠죠. 에녹도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신분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고. 그러니까 위트니스. 그 증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더욱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증거하고 구령하고 또 우리 형제님들 거리에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그 부분들에 더욱더 힘을 얻으시고 좋은 도전을 받으셔서 그렇게 계속해 나가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그 일이고요. 또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판단받지 않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잘하는 것이라 예언의 말씀에 잘하는 것이라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그렇게 칭찬받는 대상일 것입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PBS